첫 소식은 이제 모닝체크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왼쪽에 있는 표, 이게 이제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. 제가 오늘 가져온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최근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이 수급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. 이게 뭐 숫자가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 칸이 되겠습니다. 이게 밑에서부터, 밑에가 언제냐면 9월 26일입니다. 9월 26일부터 계속해서 이 파란 색깔이죠, 마이너스. 그러니까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어제 14만 3천 주를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샀다. 34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순매수를 했다는 이 표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. 여기다 저희가 다 담아올 수가 없어서 보니까 9월 3일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확인이 좀 됐습니다. 그러니까 9월 2일까지는 외국인들이 샀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계속 팔기 시작해서 지난주 금요일인 10월 25일까지 33일 연속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았던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건데요. 이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 주가 좋을 수가 없죠. 뭐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만 주가표를 보면 이렇습니다. 외국인이 순매도를 시작했던 지난 9월 초부터 그때 7만 한 2천 원, 7만 원대 중반이었고 그 위에 이제 뭐 계속 외국인들 팔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5만 5,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최저가 장중에 5만 5,7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어서 굉장히 5만 5천 원대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이 33거래일 동안 계속 파는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좀 내려왔던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요.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지분율도 약 한 55%에서 52%로 3%포인트가 넘게 그렇게 줄어든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났고요. 주가가 이 기간 동안 23% 표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어제 이렇게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살짝이지만 돌아섰던 그 배경을 찾아보면, 이 대만에 이 디지타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. 제가 어제 이 디지타임스의 기사를 찾아서 보니까 그 내용이 골자는 그겁니다. 엔비디아의 HBM을 이제 공급을 하긴 하는데 조건부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려 있고 흔한 말로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런 식의 공식적인 협력사, 공급사, 즉 납품업체는 아니다. 이 점을 이제 이 대만 디지타임스는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. 뭐 이건 이제 자기네 회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삼성이라는 데가 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뭐 일부 공급을 하게 됐다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블랙웰이 워낙에 수요가 좀 폭발적이니까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어쨌든 과거의 상황을 보면 그전에도 로이타라든가 또는 대만에 있는 뭐 트랜스포스 같은 이런 어떤 매체들에서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에 공급이 된다, 뭐 퀄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기사들이 단발성으로 나왔는데 그때마다 삼성전자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요. 근데 어제는 이 내용이 나온 다음 관련해서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그런 부인 입장을 내놓고 있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어쨌든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4% 가까이 상승하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%가 넘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. 그러니까 결국 이제 거의 이제 독과점적인 그런 SK하이닉스의 HBM 납품 이 구도에 조금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 또 반영이 돼서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SK하이닉스 주가는 어제 2.5%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이제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시간이 좀 됐습니다. 이제 31일 날 실적 발표를 좀 할 예정인데 결국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보다 뭐 얼마가 적네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시장의 주요 이슈는 좀 아닙니다. 향후 이제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 이후에 이제 향후 가이던스에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처럼 영업이익이 11조를 유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확신을 줄 것이냐는 부분 하나 하고 지금 삼성전자의 혁신성이 사라졌다 이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식의 향후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냐. 굉장히 이 부분이 결국 시장에서 바라는 내용이고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정말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외국인 순매수나 이런 부분을 다 합쳐서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 추이의 가장 핵심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.